네,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핫한 그곳, 바로 하이커 그라운드에 와보았습니다. 미디어와 케이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절대로 놓칠 수가 없겠죠.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이 하이커 그라운드는 1층에서 5층까지 모두 입장료가 무료라고 합니다. 네, 하이커 그라운드의 2층에서는 케이팝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케이팝 그라운드가 있다고 합니다. 한번 가볼까요? 제가 여기를 왔을 때 가장 매력적이었던 것은요, 바로 마이 스테이지였습니다. 국내 유일의 XR 스튜디오라고 하는데요. 여러분들은 XR을 아시나요? XR이란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아우르는 혼합현실 기술을 망라하는 용어로, AR, VR 기술을 개별 활용하거나 혼합하여 활용하는 등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. 국내 유일의 XR 스튜디오인 마이스테이지에서는 가상 배경이 무려 100가지나 된다고 하는데요. 이를 직접 선택해서 더 실감나는 무대 영상을 찍을 수 있다고 합니다. 네, 저도 바로 이곳 마이스테이지에서 오늘만큼은 K-POP 아티스트가 되어보겠습니다. 오늘은 XR 기술과 함께 여러분들도 아이돌 해보실래요? 바닥이랑 벽면이 다 화면으로 되어 있어서 실감나게 아이돌 체험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다양한 스테이지가 있어서 저도 아이돌처럼 뮤비를 찍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 하이커를 나타내는 가장 큰 아이덴티티는 어스라고 생각합니다. 그 이유는 인종과 나라를 별개해서 모두가 하나의 케이팝을 중점으로 이런 식으로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다라는 걸 가장 강점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저는 그 노래방을 좋아해서 뭔가 노래방으로 꼭 추천해드리겠습니다. 이제 서브웨이 존이 있어요. 서브웨이 존이 갑자기 생뚱맞게 왜 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, 자, 이제 그 지하철은 저희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접하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교통수단인데, 보편적인 공간이 좀 더 색다르게 보일 수 있게끔 만들어진 공간이기 때문에 저는 서브웨이를 가장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습니다. 네, 다음 3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? 3층에는 3층과 4층, 두 층을 잇는 수직형 대형 미디어월이 있다고 합니다. 한번 볼까요? 바로 이곳입니다. 이 수직형 미디어월은 디지털, 트렌드, 케이팝 세 개의 키워드를 잇는 하이커 그라운드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한 것 같습니다. 수직형 대형 미디어월은 흔치 않은 데다가 단순히 케이팝 로케지가 아닌 디지털을 통한 새로운 영감을 주는 공간이네요. 네, 2023년에서 2024년은 한국 방문의 해인데요. 이에 맞게 우리나라를 홍보하는 아름다움을 담은 영상들을 한 곳에 모아뒀습니다. 한번 관람해 보실까요? 우리나라만의 아름다움과 우리나라의 멋, 전통, 콘텐츠 등을 영상과 함께 한눈에 볼 수 있으니 2층을 마음껏 즐긴 후에는 쉬어가는 타임으로 여기서 전시를 관람해도 좋을 것 같네요. 제가 소개해드린 코너 외에도 우리나라의 웰니스 관광지를 실감나게 체험해볼 수 있는 대형 화면이 있는 하이커 케이브가 있다고 합니다. 웰니스 관광지를 오감으로 느낄 수 있다니 디지털과 체험을 잘 활용한 것 같죠? 또한 나에게 맞는 티타입을 볼 수 있는 코너, 피부 나이를 측정해 볼 수 있는 의료관광 안내센터 등 케이팝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웰니스, 메디컬 체험도 가능하다는 사실! 네, 이번 여름에는 시원하게 실내 여행 가보자고!